선생님은 1번 잡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박주현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드릴 문제는요, 중학교 2학년 문제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환소수에 대한 문제인데, 어떤 분모를 갖다가 소수로 썼을 때 소점 아래 n번째 자리에 오는 수를 얼마, 어디에 오는 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찾으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 어떤 n번째 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문제는요, 마디의 개수가, 마디 안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가 A개라고 했을 때 혹시 어떻게 찾는지 알고 계시나요, 허범 선생님? 몇 번째에서 순환 마디를 나눠줘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네, 그죠. N번째 자리까지 마디의 개수가 몇 개까지 들어가냐 한 다음에 나머지를 통해서 다시 앞에부터 차근차근 세주는 식으로 어떤 자리가, 어떤 숫자가 이 자리에 들어가냐 이렇게 찾아냅니다. 또 두 번째, 요거는 학생들이 공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떠한 순환소수 0.ab라는 숫자가 있을 때 얘를 분수식으로는 혹시 어떻게 쓰나요? 99분의 10a 더하기 b. 네, 감사합니다. 99분의 10a 더하기 b인데 편의상 그냥 숫자 a, 10, b 이런 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디가 두 개짜리일 때 분모에 똑같은 개수로 99 적어주고 분자에는 앞에부터 그대로 읽어서 올려주는데, 마디 제외하고는 숫자가 없으니까 A, B만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이 개념들 이용해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7분의 1이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로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분모에 7이 들어가는 숫자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외워주어야 할 것 같지만 사실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굳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표현해보면 0.28571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수는 마디가 6개짜리가 반복이 된다라고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 A는 38번째 오는 숫자래요. 38번째. 그럼 이 안에 마디 6개짜리가 깔끔하게 6개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2개가 나오겠죠. 그럼 2개라는 소리는 마디 6개가 땅땅땅땅 들어가 놓고 끝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 둘까지 세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숫자는 8로 정해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B. B는 60번째래요. 그럼 60번째라는 거는 나누기를 딱 했을 때 없죠. 그렇다는 말은 마디가 10개가 깔끔하게 반복되고 종료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인 4로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0.ab 순환소수와 0.b의 순환소수를 갖다가 차를 구하래요. 그럼 먼저 줄 찾아줘야겠죠. 0.ab 순환소수는요, a랑 b를 대입을 해가지고 0.84 이렇게 나오고, 0.ba 순환소수는요 0.48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을 갖다가 빼기를 하라고 했는데, 보통 순환소수 문제에서 더하기 빼기 하는 문제는 이 상태로 보통 풀지 않고 분수꼴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줄 건데, 두 번째 포인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면은 99분의 84, 99분의 48이 됩니다. 보통 분수로 만들었을 때 기하학분수를 약분을 해줘야 되지만 둘이 차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약분한 다음에 또 한 번 더 과정 거치진 않겠습니다. 그럼 99분의 84에서 99분의 48을 빼주면 99분의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를 다시 순환소수로 나타내 주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에서 봤듯이 마디의 개수가 두 개일 때 분모에 99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는 0. 얼마 얼마 라는 소수가 나오게 된다는 건데, 이 분수를 봤을 때 분자에 다행히도 두 개밖에 없어요, 수가. 그럼 마디가 깔끔하게 이 수가 정해진다는 소리죠. 0.36으로 결론 내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분수꼴로 만들어서 풀었는데, 사실 요 분수 말고 앞에 순환소수로 봤을 때도 마디 두 개만으로 계산했을 때 이상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요런
요 해당 문제에서는 굳이 분수꼴로 바꾸지 않고 마디만 봤을 때 아 여기선 빼기 가능하니까 두 개씩만 계산해서 쭉쭉쭉 반복되겠구나라고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순환 소수 내용에서 n번째 자리에 오는 수, 심지어 그 자릿수를 두 번을 정한다, 그리고 순환 소수 두 개를 다시 구해가지고 차까지 구한다 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입니다. 실질 3.5점 정도로 잡아주고요.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은 2.5점 정도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80점 이하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여기 마디 n번째까지 올 때 왜 얘가 얘가 되냐 하는 거 굉장히 헷갈려해요. 설명을 해줘도 헷갈려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그림 그려가면서 마디가 이렇게 반복되어 끝나니까 n번째가 되면 두 개가 더 필요해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명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잘 잡아주셨고 설명 자세히 해서 이해하기 편했는데 사실 설명이 조금 자세하다 보니까 대상이 70점 이상으로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